취지문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어른들한테 들은 말씀을 좀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장이공은 3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칠척 장신에 아주 힘이 엄청 세셨대요. 그때는 논에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걸 힘으로 해야 되는 세상이가 이 수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논에 물대는 걸. 그런 돌을 그냥 비석만한 거를 번쩍 들어서 이렇게 놔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장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때도 마을에서는 이제 남자들끼리 서로 지금은 축구니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뺏기를 서로 청년들이 했을 때 우리 찬이공은 그 기대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또 저쪽 사람들이 왔을 때 한 손으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집어 던질 정도의 힘이 세셨다고 하고요. 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찬이공이 아들 셋 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지금 찬이공이 묻혀있는 그 뒷산이 저희 종산이에요. 종산.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큰아들은 맨 밑에 우리 찬이공은 가운데 막내는 꼭대기를 해서 옛날에는 거기에서 나무를 펴가지고 겨울을 불을 뗐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자기 동생이 몸이 약하다고 자기 것 가운데 거를 동생을 주고 자기는 꼭대기 올라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시아버님께서 엄청 고생하셨대요. 꼭대기 가서 나무 하시느라고 자기 거 포기하느라고 그런 일화도 있으시고 또 이제 여기 취지문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나라가 망하고 어수선하니까 많은 분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고 맨날 평소에 말씀하기를 남자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건 마땅한 일인다 이런 걸 입버릇처럼 하셨고 그날도 선교에 쓰셔서 그렇게 추석 전에 여기서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 주제소 앞에서 선배 쓰셔가지고 총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데 그때가 금음이에요. 금음. 2월 금음이긴 게 지금은 전기가 있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뭐 칠흑 같은 밤이라 동네 어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 이따가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우리 찬이공은 키가 커갖고 꺼져버 덮어놨대요. 지사 앞에다. 그런 다리에 이렇게 삐죽 나와가지고 일찍 찾았다는 이런 일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시집 와서 어른들한테 들은 말씀 그래 당신은 당신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받았지만 그 밑에는 사촌 육촌 이리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런 말씀 옛날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니까 평소에도 맨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남자의 사명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생각 그렇게 돌아가실 분은 마음이 다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어른들께서 이렇게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게 시신도 제자로 못 찾았고 그냥 밤도 못 쓰고 갔다 하고 그 왁박골이라는 데가 굉장히 흐미진 산이에요. 그래서 집안 누른들이 거기다 썼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30년 한 40년은 아무런 뭐 보상은 커녕 뭐 정말 대만도 못한 이런 슬픈 일이었었잖아요. 100년이 지나서 여러 어른들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전할 게 없고요. 여러분 하여튼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